아니면 난 산에 가서 산다. 아니면 라면을 먹어도 좋다. 그런데 이제 결국 가셨고 그래서.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러면 병간호를 어느 정도 오래 하셨어요? 제가 평생 이제 엄마는 신경 쓰고 살았고 예. 그 이제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? 그때부터 일 없을 때부터 해서 근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었나? 그렇죠. 예. 그러면 아유. 일이 끊기고 10여 년 정도 그렇게 병간호를 하셨으면은 당연히 생활고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으셨겠네요. 예, 예. 그리고 예.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사치도 안 할 때였어요. 그러니까 사치할 10여 년 전부터는 예. 예. 사치할 돈도 없었고 사치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나도 일어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제가 덜 됐었나 봐요. 넌 좀 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게 됐나 봐요. 이렇게. 맨 처음에 이제 집도 좀 줄이게 되겠고 당장 이제 병원비 되려면 차도 팔고 뭐 귀금속도 갖다 대다 팔고 네, 이렇게 네. 돼서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신 겁니까? 어머니 병간호하고 할 때는 이제 엄마 제가 그 생일 선물로 누워 계신 엄마가 이 금 반지가 무슨 필요하겠어요. 근데도 그 세 돈을 제가 해드렸는데 나중에 그 엄마지 빼가지고 그 이제 그 병원 그거에 보태 써야 될 때 뭐 있는 거라는 건 다 팔고 이제 그래서 그때 그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거는 참 아, 그렇지 뭐 자식돌이는 하는 건데 예, 근데 그렇게 하는 뭐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엄마에 대한 그 고통이 잃어버린 고통이 다른 거를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, 저를. 제가 막 그때라도 가서, 네, 막 좀 살려주세요. 좀 나를 출연시켜주세요. 엄마, 뭐, 이렇게 사정 얘기하면 되는데,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제 뭐, 살다 죽어버리지, 뭐, 그런 생각.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네. 이제 의욕까지 잃으셨죠? 네, 의욕까지 잃어버려서,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수입이 또 크게 늘지는 않았을 그럼요. 것 같은데 지금은 네. 그러면 어디서 살고 계시죠? 그 오피스텔에 새 살고 있어요. 아, 네.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인데 그게 너무 월세가. 큰 거예요. 그렇죠. 수입이 네.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, 너무 큰 그치. 거예요. 관리비까지 그래서 한 60만 원 또 나가는데 좀 더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한 6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. 현재도. 네, 네. 그렇죠. 네. 그래서 아직 저기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경찰에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래서. 근데 그 동안에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더 정착된 네. 월세지만 오피스텔이라도 네. 살고 계신데. 네. 그 전에는 뭐 수시로 이사를 네. 짐을 들고 옮겨 다니셨다고 해요. 네, 차 안에서도 자고. 네? 차 안에서도. 차요? 아니 그럼 네. 집이 없어서. 집을 이제 조그만 거 이제 하나를 전세를 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하우스 푸어죠 요즘 말하는 12평짜리가 이제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세를 주고 저는 이제 그 돈을 빼서 네 빼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생활을 그동안 하는 살았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도 팔고 이제. 걸어 다니고 아니 이제.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차를 저기 집을 전세를 놓고 네. 나는 그럼 뭐 친구네 집 이렇게 아는 집 이런 데 가서 예 네,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김포에 갔다 가평에 갔다 부암동에 갔다 또 이렇게 마포에서도 또 있었고 그 아는 집 지인 집에 네네 네, 그렇게 아하. 있었고 며칠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집에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네. 누가 친척이 와 있으면 눈치 보이죠. 그런 게 바로 이제 차 안에서 주무시는 네, 거예요. 네, 네, 눈치 보이고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도 집이 딱 없을 때 성당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 이렇게 그때는 또 불편한지 그래서 쑥탕도 가서 잡았고 그래도 이렇게. 그래도 그때 엄마만 살아계셨으면 엄마 옆에 어렵지.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런 마음 이제 상실감이 꽤 네. 컸네요. 예. 네. 엄마 이런 후유증이 저를 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좌절이. 야, 좌절이 더. 말이 그렇지 여기저기 없고 달랑 집은 거처할 데는 없고 차 하나 있는데 거기도 옷까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기다 뭐 많이 넣었겠지 옷이고 뭐 뒤트렁크고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저 친구네 집 갔는데 친구가 오늘은 얘 오늘은 안 되겠다 그래서
더 이상 갈 데는 없고 차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온갖 생각이 다 나셨겠어요.